덴탈빈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상악 21번의 SQ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신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치는 통법대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였고요. 주변부에 약간 염증이 있고 약간 보너스가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플랩을 열어서 GBR을 해야 될 상황까지는 아니어서 가이드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보다 더 긴 시간 동안에 남아있는 그레이션트시를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제작된 저희 원내에서 디자인하고 가공한 SQ 가이드를 장착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플래트닝 드릴을 먼저 적용을 해서 드릴이 최대한 밀리지 않게 적용을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숏 드릴부터 진행을 했고 2.2 직경으로 길이만 조금씩 증가를 시키면서 지금 드릴을 굉장히 여러 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상악 전치부 특히나 팔라탈 부분에 밀릴 만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드릴을 생략하지 않고 길이별로 그 다음에 다시 직경을 늘리면서 다시 길이별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최소한으로 밀릴 수가 있어서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침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나 상악 전치부는 1mm 오차가 심리적으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침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에 12mm SQ 픽스처를 지금 침입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가이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드릴링에 대해서 뼈가 얼마나 딱딱한지에 대한 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고정을 얻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반드시 좀 언더사이즈 드릴링을 진행을 하고 나서 침입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스 수치가 60 정도에 불과해서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투피스 타입의 어바트먼트를 연결해서 이미지어트 레스토레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어트 레스토레이션 할 때 어바트먼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니이기 때문에 한 20에서 25년 정도로 좀 견고하게 고정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넣는 것은 덴티스트 생산하는 오비스 제노비고 제노그레트 머티리얼을 갭에 임플란트와 레이비얼 본 사이에 지금 패킹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혈액으로 만든 PRF 멤브레인은 이거는 뭐 멤브레인 효과라기보다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환자 입안에서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 2주 정도 실링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이에 살짝 패킹을 해주었고요. 슈처 같은 경우에는 호리존트 매트릭스 슈처를 적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바트먼트 주변에 잇몸을 끌어당겨주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이와 같이 이미디어트 레스토레이션을 할 때 세멘에 의해서 중간에 끼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리존털 매트릭스 수처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노팅은 두번 감고 한번 감고 한번 감아서 총 5턴 정도를 유지를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미디어트 레스토레이션까지 당일에 진행을 하였고 다행히 페일이라든지 안 좋은 경우가 보이지 않아서 적절한 체크 후에 임플란트를 떠서 커스터마이즈 어바트먼트의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세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